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자, 한 분 시청하고 계신데요.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뭐 욕심도 부리지 않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걸로 만족하고 집중력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저점에서 자꾸 반등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손실로 돌아서거든요.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미련도 가지지 않고 매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22,000원 플러스 났거든요.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닥터KTV 만약 구독 안 하시고 계시다면 구독 좀 해 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, 주식 생초보 탈출기,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, 단타 매매와 스캘핑, 뭐,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 수 있는 제가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, 주말에 시간 좀 내셔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, 오후 8시부터 실시간 매매 방송, 시작하니까요. 구독해 놓으시면 알림도 뜨고 하니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잘 주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